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아보는 법. 진짜 모두가 알아보는 법. 잠깐 해볼게. 진짜 모두가 알아보는 법. 이건 아니야 허세. 사실만 나하래. 이거 듣고 보게 되는 꽤나 과일돼. 가치 있는 것에 더 집중. Yeah.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될걸. 뭐가 멋인지 알게 됐넌. 실력만 봐. 그게 진짜야. B. Y. 오직 KT에서만. 자연으로부터 한올 한올 진먼지 진드기는 내보내고 공기는 드린다. 당신이 잠든 사이 지켜줄게요. 이부자리. 진짜 오일장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 있으니 순창시장 되겠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건 골목을 가득 메운 노점상들. 시골 촌부가 직접 길러 가지고 나온 흰토구리 채소부터 장날에 팔 만큼만 딱 숙성시켜 가져온 신선한 고기까지 장바구니 절로 열게 만드는데, 농산물 못지않게 순창시장에 오면 꼭 사야 할 상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건고추 되겠다. 고추장의 고장답게 품질 좋은 건고추 거래가 활발한데, 그 두 번째는 바로 수산물 되겠다. 부산, 여수, 목포에서 갓 올라온 생선들만 판매하기 때문에 바닷가 시장만큼이나 신선함 자랑한다고. 오일장에서 주전불이 빠지면 섭하다. 추억 돋는 옛날 과자에 절로 눈이 돌아가고 즉석에서 야들야들 삶아내는 족발은 없던 시국도 돕게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입소문난 순창시장, 바로 요요요 순대국밥 때문인데 골목까지 형성돼 있을 정도로 인기 높다. 순창시장 순대는 선지를 넣어 만든 피순대. 직접 만들고 두 번 삶아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 푹 우려낸 돼지 육수에 순대와 내장을 무지막하게 담아 끓여내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다고. 인심 좋고 풍성하다. 오일장의 매력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라북도 대표 오일장 순창시장에서 지금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가 시작됩니다.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돌아댕기는 꽃시장 단지 왔습니다. 여기는 순창시장인데요. 시장이 저 터미널 옆에 있는데 오자마자 순댓국 냄새가 코를 찌르고, 들어갔더니 나 여기 멸치밖에 없는 줄 알았어. 바다가 없어서. 그랬더니 생선이 아주 살아서 돌아댕겨 길에 지들끼리. 갈치도 오줌 누고 있고. 이거 사면 저거 사고 싶고 저거 사면 이거 사고 싶고. 그런 데가 바로 순창 오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푸짐하고 부드러우면서 내 새끼 같은 가수 초대할게요. 편안한 가수 박구윤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로 맞이합니다. 잘 오세요. 안녕하세요. 쌍지에서 온 임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하이! 잘 사는 이번에는 아저씨인데 노래도 아주 100년 전 노래 촌시런 거 하나 갖고 나오는데 슬리퍼를 끌고 오셨더라고. 외양간에서 왔대 두엄 치다가. 그래서 내가 여기 매너가 있지 어르신들 앞에서 슬리퍼 끌고 나오면 어떡하냐 노래 했더니 지금 발 맞는 사람 찾아서 받고 신었지. 박수로 맞이하세요. 아 유동면 유호텔에서 온 서영원입니다. 하룻밤 풋사랑 여러분 하겠습니다. 막 하니까 미치겠더라고. 이건 해야죠. 네. 저 끝에까지 해야죠. 저기서 땡할 시간이 없어. 아니 이제 갑자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야 갑자기 저 음악이 튀었어. 상님, 여기 잘못 없어. 네. 음악이 잘못이지.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농사짓고 사요. 무슨 농사지세요? 고추, 뭐 도라지 여러 가지 거 합니다. 네, 그 건강하시구만. 아주 건강해요. 농사 잘 되시고요. 네. 네. 아프지 마세요. 올해는 꼭 쌀 보내드릴게요. 네, 쌀. 응. 오, 말 안 해도 작년에 왔어.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노래 자랑은 노래 이렇게 해야 돼요. 저 반주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가 왜 못 따라오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저거 대로 하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승질나서. 그냥 내 멋대로 하다가 그냥 땡 하면 땡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세요. 자, 이번에는 여자분이신데요. 아주 큰 사업을 하신대요. 박수로 노래 듣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폭풍에 있어 한암농장에서 임근숙입니다. 자기야 사랑이
있어요. 무슨 농장 하신다고? 저희는 삼채하고 표고버섯, 오미자를 농사짓고 있는 하남 농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시고 그거 먹으면 키도 크나 봐요. 조금 더 커요. 막 크게 하나 봐. 네, 좀 많이 해요. 나 언제 영양 뭐 좋은 것 좀 없어 맛있는 거? 아유, 오셔요. 많이 드릴게요. 그래요? 먹을 거 많습니다. 나는 그냥 거의 굶고 다녀, 굶고. 아유, 어떡해요. 네, 남편 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바빠서 못 왔어요. 오늘은 지금 고추 따고 있거든요. 네, 올해 동생 그냥 잘 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부간에 정이 좋아야 돼요. 네, 네? 예. 그게 좋아야지 열매도 맛이 있어. 맞습니다. 사랑의 열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 사랑해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알았다 들어가.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자기만의 남자입니다. 건강합니다. 뿐이고 박수로 환영하세요.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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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팔뚝에서 온 장호빈입니다. 와.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아,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아, 당신뿐이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와글와글 장가요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1일날, 6일날, 5일장 장날이고요. 또 여기 와서 첫째 빼놓으면 큰일 나는 거 순댓국을 한번 먹고 가야 돼요. 너무 맛있어. 나도 두 그릇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 거기서 드시고요. 고기 썰은 거. 아, 너무 맛있어. 나 새우젓을 두 사발 먹었어요. 물 켜서 지금 죽겠네. 잡숫고 가세요. 진짜 이번에는 고추장 장아찌처럼 예쁘고 늘씬하고 노래 잘하는 가수 모시고 왔습니다. 큰 박수로 최서희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박수로 맞이합니다. 그대 사랑
아주 멋진 시장 순창시장입니다. 순창하면요 꽃시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별게 별게 다 있는지 와보시면 합니다. 이번에 여자분이신데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계리 일사장 분현장입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잊을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네, 아이고 좀 쓰세요. 이러세요, 이러세요. 저분 누구래요? 사둔 되셔요? 사둔? 예예. 사둔인데 우리 가족과 또 쬐그만 해갖고. 지금 부녀 회장님이시라고. 예예. 박수 예. 보내주세요. 아주 뭐 감사합니다. 당당하세요. 어디 부녀 회장? 저 이 불악이에요. 부회장입니다. 어느 불악? 요 일사정 불악이에요. 아 그래요? 예예. 이장하려면 여자가 힘들지요? 힘들어요. 말 안 듣고 남자들 말 안 듣고. 말도 더럽게도 안 들어. 더럽게 안 들어? 누구야? 말 안 듣는 게 뽀파이 선생님 나? 응. 나야 착한 놈이지 그러지 그러세요 할아버지들은 말 잘 들어? 잘 들어요 노인네들은 말 잘 듣는데 몇 살짜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 몇 살짜리?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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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이면 애들이지 그러지 지금 애들이지 뭐 버릇 없어 버릇이 하나도 없어 예 정말로 얘기해 50대들 50대들 좀 말 좀 잘 좀 들어주세요 네 응. 아주 뭐 음식도 잘 만들게 생기고 밀었는데 이렇게 내가 가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은 뭔가 막 여러 가지를 갖고 오는 분이에요. 일단 박수로 맞이하죠. 저는 풍산면 순정마을에 사는 순정마을 이장이면서 현 순창군 노컬푸드 협동조합 미사로 있는 임교성입니다. 박수 보내세요. 해성농장 자두인 줄 알았더니 자두가 아니네. 백향과라고 백향과 외국, 예 외국에서는 패션프루트라고 불리는 열대 과일입니다. 여자들한테 좋다고 비타민 C가 풍부해가지고 네. 여신의 과일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바로 백향과 뜨고 여신의 있습니다. 여신의 과일이라. 근데 이게 설명 좀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돼요? 예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4년 네. 전부터 어허. 저희 나라에 지금 보급돼가지고 현재는 한 70여 가구가 어디서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빼고 여기서 뭐뭐 해요? 백향과 저는 백향과 삼채 여주 돼지 감자. 다 안에 예 많이 합니다. 고사리도 하고 예 고사리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까보세요. 아 이거 맛이 궁금해 갖고 어 금방 까지네. 예
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나 시고 달콤하고 먹을수록 좋아. 탱자 먹는 것 같아. 탱자. 예, 첫 맛은 탱자고 뒷맛은 오렌지 망고 맛이 납니다. 한번 요와 보세요. 올라오세요. 네, 요거를 후루룩 하고 빨아 먹어봐.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지요. 가져가요. 아니 하나 웬 놈 줘야지. 그래야 나는. 야, 이거 비싸요? 얼마예요? 예, 지금 그 세 팩 해가지고 25,000원에서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예, 세 팩.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래요. 아, 이 백향과. 요 양은 많이 나왔어요? 올해 더위가 심해가지고 좀 많이 들렸습니다 작년보다. 예, 그리고 또 뭐 무슨 불시오를 하신다고? 네, 간단하게 예. 허신술 두 가지만 해보고. 네, 예, 예, 박수 보내세요. 치안을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됐어요. 안 보여. 나는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계속 돌리면 된대요. 또 그 막대기 뭐야? 불시오. 자, 양쪽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이거 밤에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보통 사람은 세 번씩 실수해요. 이제 두 번밖에 안 했구만. 야야야. 오케이. 야. 아, 죄송합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불 끄는 거야? 긴장해서 지금 노래가 될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네. 자, 박수로 노래 듣죠. 글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이 무척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하늘이 늦게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가슴팔이 과일 따. 과일 따. 이게 우리 와그라그리예요.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분일까요?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눈님, 큰 눈님. 안녕하십니까. 손에 사는 김묵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나왔냐 그랬더니 평생 같이 사는 마누라가 여기 와 있어서 마누라 앞에서 무대에 한번
쓰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박수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래를 한데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네. 예예.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라. 근데 우리 뽀뽀 형님하고 나하고 뭐 비슷비슷하시네. 그렇지. 비슷비슷하셔. 나보다 작은 어른 처음 봐. 우리 죽어도 크지 말자니. 예예예. 예. 마누라한테 한마디 해요. 여기 오셨다면서. 여보. 여보. 정말 감사해. 우리 와이프 감사합니다. 몇 년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도 좋아해? 아 좋은 게 좋죠. 여보 와이프 감사해. 그렇게 좋아 지금도? 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무슨 신경 쓸 거 있어? 예 신경 쓸 거 여보 사랑해. 뭐. 여보 사랑해. 박수 보내줘.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로 맞이하시죠. 시장은요 달력에 일자하고 육자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 6 바로 순창시장 장날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이거 사다 저거 사고 저거 사다 저거 사요. 그렇게 사방에 살 게 참 많은 재밌는 맛깔스러운 우리 순창시장 많이 오시 바라고요. 잘생기고 멋스러운 남자 가수를 모셔왔습니다. 양영모 박수로 맞이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싸라 엄마 아싸라 가진 건 없어 나에게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다가 라고 생각하면 행복한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서둘러 나 그래
과연 행복한가요? 말도 많고 말도 많은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서름만구나. 나 그래 인생길에 당신만 있어준다면 아서라 마 아서라 가진 건 없어도 나에게는 너뿐이더라. 가진 건 없어도 나에게는 나뿐이더라. 네,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순창입니다. 이번에는 떡을 만드는 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 김 사장님이신데 순창 시장에서 떡 하세요? 예. 예. 이 원래 자기 옷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걸 좋아하세요? 예,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우리 그 노래교실 동아리 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이거 많이 오셨네요. 예. 아, 이 떡은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떡은 지금 저희 집이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아하. 한 70여 년 됐는데. 여기서? 다른 데서 하다가 이제 예, 왔는데 예, 예.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저까지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 예. 종업원도 많아요? 종업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이제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거 아 쑥으로 만든 건가요? 예, 모신잎을 넣어가지고 모시로 모시떡. 해서 손으로 네. 서로로 만든 그 모시 네. 손펜입니다. 손펜. 아우, 예. 뭐 들었어요? 우리 농사진 돈부를 넣어서 손으로 일일이 빚었습니다. 아, 맞다. 예, 예. 오빠이가 좋아하는 게 술떡인데. 와, 이게 얼마예요? 예, 이거는 7,000원씩 받고 있고요. 우와. 이건 5,000원에 받고 있고요. 5,000원에 술떡을 이만큼 줘? 예예예. 예. 나 먹게 노래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제가 순창 시장 홍보를 맡고 있는 홍보이사 김준곤입니다. 순창시장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물 너린 하루에 오늘
하늘마저 와그라굴의 마지막 타자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심사하는 동안에 우리 순창에 찾아온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편안하고 순창 사람처럼 인심이 좋은 가수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속에 박상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길모퉁이 돌아서며 내가 듣던 그 노래방 공짜라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등동댕 그 노래방
춤을 추던 시상식입니다.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우리 순창 시장 무대에 전부 나오셨는데 나병호 순창 시장의 회장님을 시상자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인기상 시장 가요제 인기상 인교성 찬찬찬.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장려상 박현숙 울산입니다. 계속해서 우수상 와그라우 시장가요제 우수상 이영신 우연히 순창에서 노래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굴까? 장호빈 뿐이고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이런 상 처음이죠? 예. 예, 그 얼떨떨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대학생입니다. 학생이 탔습니다. 오 박수. 뭐 전공하세요? 공연 쪽 전공하고 있습니다. 공연? 딱 맞네. 예, 그거 성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공연 잘 되면 나도 좀 써줘. 자, 축하드립니다. 앵콜송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순창하면 뭐 단지 고추장뿐만이 아니라 오니까 순대도 있고 또 제일 맛있는 것은 순창민들의 인심이 아주 매콤하고 달짝지근하고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끝나면 시장에 들어가서 뭐 한 그릇씩 사들고 가세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뿐이고 뿐이고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Oh, oh, oh.
보자.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순창뿐이다. 네, 여기는 순창시장입니다.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도 예. 나도 오늘 고추장 동네라서 빨갛게 하고 왔습니다. 참 멋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 참 대단히 크네. 예, 좀 큽니다. 자랑 좀 신나게 하세요. 저희 순창시장은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저 일단 고추장이 유명하고요. 네. 시장에서는 한과도 유명하고 또 순대도 유명하고 아, 생선도 아주 유명합니다. 가까운 광주 쪽에서 많이 물이 좋은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야채는요? 야채도 뭐 거의 저 순창 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순창 군청에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화장실이나 주차 문제는 굉장히 원활합니다. 여기,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여기 상점이 몇 개예요? 약 한 100, 한 20, 30개 됩니다. 야, 상인들 똘똘 뭉쳐서 잘. 예, 예. 그러면 회장님. 예. 저와 같이 여기는 좀 자랑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아, 안내해 주세요. 지금 좀 약 50년 넘은 전통 그 생선 가게 가면 알아보실래요? 아니 순창이 바다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 생선이 괜찮아요? 예, 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매일 공수를 해오기 때문에 아하. 저 장한 날 무조건 가서 신선 걸로 네. 가져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예, 네. 9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순창 오일장의 터줏대감 여수냉동.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대를 이어가며 맛좋은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은 흘렀어도 이것만에 변치 않는 원칙 하나. 이문은 줄이고 가격은 낮춰라. 물 제대로 오른 싱싱한 생선도 여수냉동에 사면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단골 손님들도 극찬하는 여수냉동으로 지금 가보자. 예, 여기 사방의 생선이야. 오와. 야, 이 집입니까? 예, 바로 이 집입니다. 아, 그렇게 오래된.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예. 여기 이렇게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몇 년? 어머니 한 50년 했어요, 어머니가. 엄마가 50년 예, 하고. 야, 우리 2대째. 몇 년? 2대째 지금 4년, 아니 40년 되어 가요. 우리 큰딸이 40년이 넘었으니까. 아, 그러면 100년 예. 가까이 되네? 엄마가 50년, 엄마가 예, 40, 40년 되어가니까. 90년. 예. 야, 요 자리에서만? 예, 예. 여러분 대단합니다. 요 자리에서 90년째. 아니, 생선들하고 친하겠어요. 대화도 되고. 예, 예. 어머니. 예. 근데 솔직히 난 순창에 생선은 멸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어디서 와? 부산서도 오고 여수서도 오고 목포서도 오고 군산서도 오고 안 간 데 없어요. 마산도 가고. 야, 누가 뛰러 가? 중매인이 있어요. 아, 여기 가지고 와? 예, 예. 우리가 가서 사올 때도 있고 중매인이 사서 올려보낼 때도 있고. 이야, 예. 대단합니다. 예, 예. 요 굴비들이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데 예, 아 하고 저 시집 보내주라고. 시집 보내주라고? 예, 예. 불도 좋고 맛도 있고. 아, 이거 크네 이거. 예, 명절 세시면 됩니다 이걸로. 그렇네. 예, 예. 상에 올리시면 조사님들에게 바치면 돼요. 이거 단단하고. 예예. 여기 하나도 좋고. 다섯 마리 얼마? 다섯 마리 3만 원. 3만 원. 예예. 아, 예. 이거 이거는 뭐 예. 제사 지내지요? 제사 모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뭐를 골라야 돼 추석 때는? 예. 추석 때는 야 자녀분들하고 잡수시려고 그런 굴비도 많이 나가고요. 갈치 주로 이런 거. 이제 제사상에 올릴 것은 굴비하고 병어. 또 이제 가족끼리 술 한잔 하시면서 드시려고 홍어. 홍어? 예. 그거 다 사면 예. 되겠네. 예예. 예. 아 이거 예, 병어. 병어. 세상에 꼭 올려야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중에서 병어가 제일 맛있어요. 네, 그러면 예. 굴비는 3만 원. 예. 갈치는? 갈치는 만 원. 마리당. 마리당 만 원. 예. 그 다음에 병어는 3만 원, 2만 5천 원. 어, 한 마리가? 예예. 오, 저 살이 통통하네. 예예. 홍어는? 홍어는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네, 생선도 살려면 순창시장. 여수냉동. 예, 여수냉동. 알겠습니다. 예. 자, 많이 오세요. 한번 해봐. 시작. 전국. 많이 오세요. 시작. 손님들 많이 오세요. 네, 싸게 드릴게요. 예예. 싸고 싱싱합니다. 네. 예. 자, 우리 굴비 하나 사면 한 마리 더 준답니다. 아니야. 아니, 아니지 망하지 예, 그럼.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많이 들어오셔서 신선하고 금방 바다에서 온 생선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할까?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 집은 또 왜 와요? 아, 이 집은 지금 저 어르신 한 분 계시는데 아. 이곳에서 태어나셔서 이곳에서 계속 옷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야, 그래요? 산증인이죠. 순창에서 나고 자라 순창시장 토박이로 살아온 김정수 사장님. 55년째 순창시장에서 옷을 판매하고 있는데 남성 의류부터 여성 의류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의류 백화점 되겠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매력은 저렴한 가격. 5,000원 하는 일바지도 3,000원으로 시원하게 할인. 철 지난 옷들도 세일 팍팍 해주는데 손님들의 얇은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해주는 시장 기복사 김정수 사장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어, 이분이세요? 예,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테레비를 많이 뵀는데 드러났습니까? 예. 예. 근데 아버지, 예, 예.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원래, 예, 예, 제 본적지가 여기입니다. 그래갖고 옷가게를 몇 년? 옷가게? 한 55년 했어요. 근데 지금 경제세계 77인데, 22살부터 장사를 했다. 77살 되셨는데, 22살 때부터 이걸 가게를 했다. 네. 누가 열었어요? 오픈을? 오픈을 제가 했죠. 아, 아. 대대로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 그러죠. 여기는 무슨 옷이 있어요? 없는 곱둥아. 저게 주로 이제 시골에서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예, 이거. 예, 예. 밭에서 밭 맬 때, 풀 밀 때 입는 옷. 예. 이건 뭐 무릎 밖 튀어나오지도 않아. 아, 그러지. 아유, 보들보들하고. 요거 얼마예요? 그거요? 5,000 팔다. 요새는 3,000 팔아. 여기 5,000원 팔다 3,000.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철이 베낀 게 내 손이. 근데 우리나라에 부자고 가난하고 이거 없는 집이 없어. 아, 그러지. 우리 집에도 다섯 개나 있어. 야, 야, 그러니까 예, 너무 좋아요. 딱 맞겠는데 하나 사가지고 입으시면.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아버지 우리끼리 얘기로 예. 3,000원 팔으면 남어. 아, 요새는 안 남고 드리지. 운임만 붙이고. 운임만. 예, 왜냐면 이게 철이 베끼면은. 이거 또 내년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소비를 시기할게.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하루 종일 여기 있어요? 그러죠. 아침 제가 몇 시에 나오냐면 보통 새벽 4시에 나와. 왜 그러냐면 일이 많네. 이거 치고 피는 시간이 한 3시간 걸려. 그럼 그럼 잘도 치셨네. 단단하게. 아니요. 네, 직업이 이거라. 예, 직업이 이거라.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자녀는 삼남이에요. 예, 아이들은 취직은 다? 아, 애들 자기 밥값은 자기가 다 하고 있지. 예,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아주 좋아요. 아직까지 당뇨 혈압전이 없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성의껏 사는 거는. 새벽에 나와서 3시간 작업하고 예. 그럼 왜 헬스클럽 뭐하러 가? 예. 아버지 앞으로 희망은? 희망은요?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예, 욕심 안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이제. 네, 그게 복이죠. 그리고 첫째는 건강이 복이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아버지, 올 때마다 건강하시고 예, 예. 그대로 계세요. 예, 다음에 또 뵐 날이 있으려고. 아이고, 그럼, 아이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옷가게 순창시장에 오시면 초입에 있습니다. 와서 또 사셔서 그냥 돈은 안 남더라도 꾸준히 손님 오셨으면 좋겠네. 네, 그래 건강 비결이죠. 네, 자, 화이팅 한번 하실까? 네. 네, 건강하시고 화이팅! 대목을 앞두고 순창 오일장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직접 추석 장보기에 나섰는데. 아니 네, 내 시장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 만난 건 처음이요. 지사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웬일이세요? 저는 시장 자주 갑니다. 아하. 전주에는 시장 없어요? 근데 왜 순창시장까지 왔어요? 아니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인데 전주보다 오히려 멀고 또 전통시장 살려야 될 때를 네. 일부러라도 찾아오죠. 그렇죠. 근데 사모님이 뭐만 사와 이렇게 하셨나요? 아, 그거 내가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요? 네, 수석 때 뭘 써야 되는지는? 아, 뭐 쓰세요? 아, 이거 또 뻔하죠. 포하고. 포도 써야죠. 과일, 이건 당연한 거고, 꽃감 뭐 다 사야죠. 아, 얼마 갖고 왔어요? 아니, 도의사님은 카드로 하시나 아닌가? 요즘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어디 가요? 있어요,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많이 갖고 왔어요. 우와, 아이고.
이제 네. 또 5% 할인해가지고 예. 또 혜택도 주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순장 군수님. 아, 예. 순장 군수.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예. 지사님 모시고 같이 좀 쇼핑하고 오셨어요? 예. 아, 예. 우리 오늘 이제 지사님께서 우리 순창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 물건을 많이 사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저 옆에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 전통시장에는 더욱더 애용해 주시고 예, 사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사장님 돈 제대로 다 받아요? 아, 시장님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지. 싸게 저렴하게 드리면서 저 다리 좀 받아야죠. 예. 아, 싸게 받죠. 예. 제가 알아서 싼 걸로만 사. 네. 이거 한번 먹어봐요. 자, 이거 너무 커. 이거 언제 다 먹어? 둘, 셋, 넷, 다섯. 예, 상품권 중에서 제일 이쁜 걸로만 뽑아라. 시장님, 네. 여기 와가지고 순대골 먹여서 순대 안 잡수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당연하죠. 우리 네. 순창은 고추장, 강천산, 순대. 그렇죠. 엄청 유명하죠. 그럼 가서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웃다. 지사님, 지사님을 들어보니까 네. 전통시장에 애정이 깊고 네. 그 이유가 뭐 있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예. 모든 우리 도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예. 예. 이렇게 이제 전통 시장이 아무래도 상징적인 서민 경제의 현장입니다. 아. 그때 저는 자주 오죠. 그렇다면 네. 이 전통 시장 좀 활성화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지사님의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이만큼만. 우선 네. 시장은 시설을 개선해서 현대화하는 예. 예. 것도 아우 중요하고 네. 또 상인들이 경영하는 방법을 좀 새롭게 해야 되죠. 아 그렇죠. 네. 순창은 순창대로 이 시장이 갖는 순창이 갖는 특성을 갖추는 시장을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군수님도 그냥 지침에 따라서 네. 최선을 다하세요. 네. 내 고추장 선전은 서울서 내가 할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그 이렇게 이상용 씨랑 지사님이랑 이렇게 오셔서. 우리 순창 전통시장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끝으로 많은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예? 우리 전통시장을 좀 이용합시다는 또 한마디 하시죠. 참 오랜 세월 이렇게 전통시장을 같이 예. 보호하고 살려냅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명절이 돌아오면 이용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죠. 전통시장이 보통 대형마트나 이런 데보다 30% 이상이 저렴합니다. 예, 11만 원이 싸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물건마다 정을 듬뿍듬뿍 담아서 줍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파뿌리 하나 더 주는 거 못 봤죠.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냄새가. 그렇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죠. 자, 우리 순창. 아니, 전라북도 순창 고추장 파이팅! 제대로 지켜볼까? 우리의 전통.